네, 김 선생님하고 원장님도 좋으신 사이시죠? 부부 같아 보이진 않았는... 아이고, 이거 제가 너무 실례되는 질문을 드렸나요? 제 첫사랑이었어요. 10년 전에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때 다시 만났고요. 제가 담당 간호사였어요. 아, 보통 인연이 아니시네요. 상태가 많이 안 좋았죠. 사고가 크게 났었으니까. 아, 제가 흘려들은 얘기긴 하지만 김 선생님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8년 만에 깨어났단 말이 맞습니까? 의학적으로 설명 다 되진 않지만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는 케이스 없진 않잖아요. 예, 저도 27년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당시 김 선생님이 가망이 전혀 없어서 호흡기를... 사선 의향소야 가라로 한 장 만들면 그만인 거고. 어차피 가망 없어 보이는데 호흡기 떼는 게 낫지. 만에 하나 우리 매형 깨어나면 장례는 내가 먼저 치르게 생겼잖아. 이번에 손댄 회사 돈 그냥은 안 넘어갈 거야, 분명히. 당연히 우리 누이 모르게 해야지. 원수같이 살아도 애를 셋이나 낳은 남편인데 날 가만두겠냐? 당신 뭐야? 당신이 내 남편 빼돌린 거야? 그래요. 내가 빼돌렸습니다. 당신 남편 살리려고.